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도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아래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 19도 선에 머물면서 경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오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